인명피해가 없어 천만 다행입니다만 이 가계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경매를 앞둔 과일과 채소가 모두 잿더미로 변한 건 물론이고 거래 장부까지 불에 탔습니다. 상인들 한숨이 이어졌습니다. 김동영 기자입니다. 철제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시장 지붕은 시커멓게 그을리고 무너졌습니다. 바닥엔 간과 멜론, 호박 등 과일과 채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. 경매를 위해 쌓아뒀던 과일 등 농산물은 이처럼 대부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. 앞에 물건 진열해놓은 거 아침에 팔려고 진열해놓은 다 내려앉았죠. 가게를 뒤져봐도 판매 가능한 상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. 생물이라서 열기부터 냄새 뭐 이런 거 따지면은 거의 뭐 99% 정도는 다 못 살린다고 봐야 되죠. 장부와 컴퓨터도 불타 거래처 관리와 영업 자료까지 사라졌습니다. 물건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장부가 제일 문제지. 일단 그걸 다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. 피해 상인 대부분이 보험에 들지 않았고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는 못 미칩니다. 한 1억 조는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지금 그다음에 지금 물건값도 비싼데. 대구시는 주차장에 임시 경매장을 설치하고 피해 상인을 위한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김동영입니다.